아, 캐스퍼가 드디어 현대 모터스에 전시가 됐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캐스퍼는 제가 제주도에서 시승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때 좀잘안 나갔던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새 차였기 때문에 잘안 나갔던 것 같은데, 지금 전시되어 있는 풀옵션 차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제가 레이를 찍어 오면서 캐스퍼도 어느 정도 영향이 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캐스퍼의 장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폴딩 시트거든요. 시트가 좀 폴딩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레이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폴딩 시트를 제공하고 있다 보니까, 이후 이제 캐스퍼 풀옵션 차량 보기가 상당히 좀 힘든데, 여기 지금 휠 옵션까지 다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요. 요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휠도 인치가 좀큰 휠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액티비티 많이 하잖아요. 여기 지금 루프렉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튼튼한 루프렉이 형성이 되어 있고, 뒤에 좀 독특한 게 스포일러가 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출력이 좀 그렇게 세지 않은 차량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스포일러가 있어야 될까 생각하는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상당히 좀 멋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스포일러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후면부가 상당히 좀 우람하게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전에 이제 찍었던 레이하고 길이는 똑같아요. 네, 길이는 경차가 3600mm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동일한 길이로 되어 있는데, 실내 공간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앞좌석을 제가 앉는 그 정도 높이를 좀 이제 넓이를 좀 맞췄습니다. 약간 그래도 뒤가 좀 좁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땡긴 건 있긴 한데, 그래도 요 정도 운전하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공간 가지고 뒤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요거 이제 리클라이닝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좌측에 있는 벤치하고 오른쪽에 있는 벤치하고의 이 바닥면이 이어져 있지 않은 걸 보실 수 있거든요. 네, 앞뒤로 슬라이딩이 일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실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뒤쪽으로 슬라이딩 한 상태에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거의 한 주먹 한개반 정도 들어가는 공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아주 좁지는 않아요. 그래도 한 아반떼 정도 되는 정도의 사이즈는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리뷰했던 레이하고 비교한다 그러면 이 무릎 공간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일단 좀더 적은 것 같은, 네, 넓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요. 레이 같은 경우에는 앞에가 전면부 부분이 너무 짧게 돼 있거든요. 아주 짧게 돼 있고, 요 캐빈 스테이지 부분에 사람이 탑승하는 부분은 상당히 좀 넓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도어 같은 게 슬라이딩 도어로 돼 있다 보니까 개방감이라던가 이런 게 상당히 좀 뛰어났어요. 근데 이 차는 SUV 형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박스카 형식보다는 조금 작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긴 한데,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스파크보다는 조금 더 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룸 같은 경우에도 제 키하고 비교해 본다 그러면, 아까 아이오닉 6 같은 경우에는 주먹이 반개 정도 들어가는 공간이었거든요. 근데 주먹이 하나 꽉낄 정도 들어가는 그 정도 공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예, 요것도 그래도 좀 넓은 것 같긴 한데, 전면부를 보시게 되면은 전면부는 이렇게 좀 파져 있어요. 그러니까 1열은 더 낮게 되어 있고, 2열 쪽으로 갈때 이렇게 좀 공간을 좀 파놨기 때문에, 예, 요 부분이 조금 여유가 있긴 한데, 아무래도 박스카하고 비교한다 그러면, 아, 좀 부족하지 않나? 요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되네요. 물론, 레이하고 직접적으로 박스카하고 비교하는 거는 좀, 뭐, 말이 안 되는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경차라는 게 가격대가 거의 다 비슷하다 보니까요. 요렇게 한번 좀 보시라고 이 비교해 차는 드립니다. 시트가 상당히 좀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팔걸이 부분을 좀 열어보게 되면은, 팔걸이 부분 안쪽에 컵홀더가 두 개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컵홀더가 만약 있었다 그러면 이 차를 좀 벤치 시트로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돼요. 아, 1열이 한 3명 정도 탈수 있는 벤치 시트로 해놨으면 조금 더 독특한 그런 디자인을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이런 형식으로 좀 시트에 컵홀더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방식으로 좀 되어 있다는 게좀 독특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안쪽에는 저자식 클러스터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자식 클러스터가 들어가 있고요. 이게 그냥 뭐 디지털로 되어 있는 일반 그냥 속도 게이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말고는 뭐 다른 건 없고. 그 다음에 8인치 정도 되어 보이는 내비게이션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는데, 아무튼 좀 팝업식으로 올라와 있는 것 자체가 약간 아주 신형의 느낌은 나진 않아요. 그래서 요런 느낌으로 좀 되어 있다는 거. 오히려 레이가
이렇게 좀 대시보드하고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게 조금 더 신선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뭐 이렇게 디지털로 되어 있는 속도 계기판이 클러스터가 있다고 했을 때 상당히 좀 뭐 괜찮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기아 자동차에서 이걸 그대로 또 답습을 해서 제작을 하게 되니까 사실 캐스퍼가 조금 불리한 입장에 서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되네요. 실내는 뭐 지난번 리뷰를 한번 했기 때문에 따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없고요. 예, 그래도 경차라고 하는 차들이 실내에 뭐 이런 뭐 도로 관련된 그런 주행이라던가 여러 가지 옵션이 좀 많이 없었는데, 예, 이렇게 옵션이 좀 많이 붙어 있다는 거 지금 보시면은, 네, 프로토 에어컨 장착이 되어 있고요. 타입 A인가요? A타입으로 되어 있는, 네, 이렇게 USB 타입으로 되어 있는 포트가 두 개가 들어가 있고, 드라이브 셀렉트 모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 좀 조정을 해서 뭐 트랙션이 크게 많이 바뀌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SUV 같은 형식으로 좀 되어 있다는 거, 이런 게 좀 독특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요거 말고 이제 검은색 시트 말고 유색 시트로 나오는 시트가 있으니까 조금 알록달록한 그런 재질로 좀 선택하시면 여자분이 타고 다니실 때도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실내를 보면서 앞좌석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아, 여전히 제가 잃어버렸던 기억이 다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한번 더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여기 이제 도어 부분에 보면은 그 창문을 열고 닫고 하는 컨트롤부가 있거든요. 요게 조금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닫게 되면 다리하고 이렇게 좀 움츠러든다 그럴까요? 다리하고 이렇게 모아지는 게 있어서, 아, 저같이 좀 이제 덩치가 있는 사람이 타기에는, 네, 이 부분이 좀 불편한 느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전에 이제 랜드로버 매장에 갔을 때, 예, 랜드로버 창문이 상당히 여기가 낮아요. 낮아가지고 오프로드 하기에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요거는 아무래도 SUV 형식이긴 한데, 네, 뭐 좀, 네, 그 형식만 좀 따라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 도어 손잡이만 딱 제가 손만 대봐도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개선되면 좋아요. 이 부분이 조금 더 낮아지면, 네, 시야감이 더 많이 확보가 되니까, 네, 운전자가 예를 들어 뭐 오프로드 갈 일은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오프로드 느낌을 더 많이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어 부분을 조금 더 낮게 하고 창문 위치를 좀 높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 더 좋은 디자인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제가 이게 좀 그 이전에 샀을 때는 요 느낌이 되게 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요거 좀 잃어버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캐스퍼로도 타보니까 요 느낌이 좀 새록새록 살아나네요. 예, 좀 실내 공간이 확실히 좀 좁은 느낌이 나요. 박스카 형식이 오히려 제한된 공간 내에서는 훨씬 더 이점이 좀 많은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SUV 형식의 이런 경차가 나온 적이 없으니까 그런 느낌의 차를 구매하신다 그러면 캐스퍼도 하나의 그런 좋은 선택권이 되긴 하지만, 뭐 이 작은 공간, 제한되어 있는 공간 내에서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좀 즐기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레이가 조금 더 이점이 있는 차량일 것 같은 생각을 여러분에게 한번 전달해 드립니다. 그래도 SUV 형식이라는 게 또 매력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데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라던가 이런 것도 더 형성이 되어 있고, 근데 여기만 좀 좁은 게 아니라 이쪽에도 지금 기어박스 부분이 콘솔에 좀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자리가 좀 닿아요. 전체적으로 저처럼 덩치가 있는 사람들은, 아, 왜 이렇게 작은 거야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열선 시트, 운전석만 통풍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운전석만 통풍이 있어요. 그 다음에 조수석에 열선 시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그냥 칸 하나 더 나눠가지고 동승석에도, 네, 쿨링 시트를 넣어줬으면 더 칭찬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저는 기혼자이기 때문에 여자친구는 없으니까 뭐라고 해야 하긴 그러겠는데, 아마 이거 여자친구분들, 물론 여자분들 이제 그 냉기 나오는 걸 별로 좋아하시진 않지만 그래도 또 기능이 하나 없다는 게 좀 아쉽긴 하네요. 네, 여기는 수동으로 되어 있는 기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넓게 타실 거면 시트를 다 뒤로 미시면 콘솔하고 다리하고 많이 안 닿을 수도 있거든요. 계속 이렇게 좀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처럼 이제 운전자 입장에서는 제가 여기 악셀을 누른다고 하면 제 키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콘솔은 또 이렇게 보시면 라운드가 되어 있어요. 이쪽이요. 여기랑 또 많이 맞닿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제 체형하고는 이 차하고는 조금 잘 맞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네, 한번 해보게 되네요. 자, 이제 밖으로 나가서 마지막으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도 뭐 경차에서 처음으로 SUV라는 형식의 네, 이정표로 찍었다는 거에서 상당히 좀 좋은 점수를 주고 싶지만 한 지붕에 두 가족이 살고 있잖아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살고 있는데 기아자동차의 내이 박스카가 조금 더 개선이 좀 됨으로써 네, 요 캐스퍼를 구매하려고 하는 소비자층을 좀 흡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되네요. 자, 경차 이제 그 쉐보레의 스파크는 단종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제 선택지는 지금 캐스퍼, 현대자동차의 캐스퍼하고 그 다음에 모닝 그리고 박스카 레이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금리 인상이라던가 네,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차의 수요가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거든요. 경차가 많이 팔린다는 거는 그만큼 경기가 많이 안 좋다는 거를 반증적으로 보여주는 경기 선행 지표로도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선택지가 많아졌다는 거는 상당히 좀 좋은 네, 사실이지만 네, 조금 더 개선을 해서 제한된 상황에서 제일 좋은 차량을 선택하시기를 권장드리면서 저는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텐트였고요. 좋아요와 구독 신청은 제가 좋은 영상을 찍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